서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서 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평화와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대신해서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실상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메시지의 핵심은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는 대목이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정책과 검찰개혁이란 미명 아래 진행된 공권력 약화로 인해 전세사기와 마약범죄 조직이 활개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취임 1년 메시지조차 전 정권에 대한 그리고 야당에 대한 비판 일색이었죠. 일본을 향해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부디 앞으로의 4년은 전 정권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남 탓, 전 정권 탓, 야당 탓하지 않는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이뤄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5월 10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월 토레스를 꼭 사야 하는 이유가 있어? 우선 5년 10만 킬로미터 무상보증에 일시불 구매 시 소모품 지원도 5년. 말만 하면 실시간 내비게이션은 물론 다양한 차량 제어까지 되는 인포콘을 5년 무상 지원해준대. 실시간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연결 안 해도? 그럼 개별 소비세도 차량 유지비도 절약할 수 있는 5월. 바로 토레스 계약하러 가자. 지금 KG 모빌리티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절 건강 호건음 프리미엄 골드가 사랑 가득 감사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세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특별한 기회. 사랑하는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메르세데스 벤츠가 인증한 벤츠는 다릅니다. 198가지 품질 테스트,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1년 무상 AS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메르세데스 벤츠 인증 중고차니까. 변함없는 클래스에 대한 믿음, 지금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허순규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5월 10일 오늘이 바로 제12회 유권자의 날입니다. 잠시 후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 생각 시작합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사회 중요한 가치이자 지역사회를 표현할 때 일상적으로 쓰는 말인 보수. 자, 이 보수가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정치 철학 관점에서도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그 말 하셨잖아요, 허 대표가. 그 제대로 보수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수용하는 진보해야 한다라는 말, 그 말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보수하기 위해선 진보해야 된다. 예, 그 말. 예.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나요? 네, 다음 주는 5.18 광주민주운동 기념일이 예정되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기념식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네. 5.18 43주년을 맞아 대구 경북의 5.18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과 호남 차별을 제대로 이해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5.18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 광주의 5.18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그쵸? 우리 지역의 5.18 얘기. 예. 자, 벌써 43년이 됐네요. 5.18. 예, 불법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에 저항한 광주 시민들. 아, 이분들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현대사의 뭐 최대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주제에 준비를 하셨는데, 자, 그때는 뭐 휴대전화도 없었고 언론도 통제되던 시절, 그 당시 아마 계엄령이 선포된 그 시기였죠. 박정희 시해 사건 이후에. 네. 그 시기에 많은 국민들 나중에서야, 한참 나중에서야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5.18 자체도 아픈 역사지만, 예, 실제 있었던 사실을 말할 수 없었던 역사 때문에 더 아픈 것입니다. 예. 그 평범한 광주 시민들은 갑자기 폭도가 되었고 간첩이 되었고요.
또 당시 언론에서는 진실을 보도할 수가 없었고 왜곡된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광주 인근 지역민들이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광주를 인식하게 됩니다. 예. 뭐 자연스럽게 뭐 호남 비하라든가 전라도 차별 인식이 확산되는데요. 그렇게 1980년대는 광주의 진실을 가리려는 신군부 그리고 신군부에 의해 왜곡된 정보를 인식하는 다수 시민들 그리고 목숨 걸고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고 했던 수많은 시민들 간의 저항이 공존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뭐 5.18에 대해서는 방송으로도 많이 보고 책으로도 접하고 영화로도 또 많이 나오고 예,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저도 사실은 한 1년 전, 2년 전쯤에 광주 그 일대를 좀 쭉 둘러봤어요. 옛 그 전남도청 또 그 앞에 있는 그 전일 빌딩이라고 하죠. 당시 그 헬기 사격 그대로 그 총탄 자국이 남아있던 또 5.18 묘지 또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참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좀 먹먹해지고 좀 예, 울컥해지고 막 가슴이 좀 아팠던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 자, 내가 살던 지역에서 그 당시 광주, 그 전남 분들 남의 나라도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 공권력에 의해서 우리 국군에 의해서 이렇게 내 가족의 총칼로 희생된 일 참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큰 충격인데 근데 여기에다가 뭐 TV라든지 라디오 뭐 신문에서 전혀 진실과는 다른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을 비하하고 왜곡하는 그런 상황 그 심정이 어떨지 참 가늠할 수조차 없을 것 같은데요. 자, 80년 광주의 진실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을까요? 네, 일단 대표적인 사례가 영화 택시 운전사 실제 모델이죠. 독일인 힌츠펜터 기자가 목숨을 걸고 취재한 광주 영상은 그 당시 독일 방송 또 다른 나라에는 방송이 됩니다. 아마 젊은 분들이 택시 운전사 보면서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힌츠펜터 시죠. 네, 힌츠펜터 기자분이 예, 이렇게 예. 세상에 알렸고 예. 이후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이 목숨을 걸고 알리기 위해서 나섰는데요. 예. 특히 대구 경북에서도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고 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혹시 두레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두레 사건이요? 두레. 아니, 네.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두레 사건은 1980년 5월 이 광주 상황을 알게 된 대구 경북 지역 대학생들이 경북대학교 후문에 당시 두레서점이라는 서점이 있었어요. 아, 두레서점. 네. 서점 이름이군요. 두레. 예. 네, 여기서 이 광주를 알리기 위해 활동하다가 불법으로 감금돼 고문을 당한 공안 사건입니다. 아하. 당시 학생, 농민 등 100여 분이 연행이 되었고 예. 특히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요. 그 지난 2011년에 이제 59세 나이로 사망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반공법, 또 유언비어 날조 유포 등으로 이 재판에 넘겨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예. 이 두레 사건 피해자들은 42년이 흘러서 작년이죠. 2022년 5월 18일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많이 알려지지가 않은 사건인 것 같네요. 그 당시에 경북대학교 후문에 있는 두레서점에서 이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활동하다가 불법으로 감금돼서 고문당한 그 사건 바로 두레사건이라고 하는데 예. 자, 뭐 한참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무죄 판결 재심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 참 다행이고요.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소년들은 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역사를 가까이서 보고 제대로 배웠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좀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 듯 한데요. 특히 80년대 왜곡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광주를 접한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자, 두레 사건 피해자들 그동안 지역에서 많이 힘들게 지내셨을 것 같네요. 네, 뭐 지역에서 이제 빨갱이 아니면 전라도 사람 아니냐는 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이 피해자들 보면서 5.18의 아픔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당시 대구 경북에서도 뭐 진보 보수 떠나서 1980년 신군부의 불법적인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두환 신군부의 지지 기반 대구 경북이다 보니까 5.18과 호남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적대하는 문화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갈등과 호남 배제 논리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영남이 지지 기반인 군부 세력이 집권을 위해서 뭐 우리가 남이가라는 식으로 지역의 자원을 몰아주고
또 특정 지역을 차별하는 어떤 전략을 부추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레 사건 피해자처럼 광주의 아픔에 공감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데 반대했던 영남인들은 예. 이방인처럼 지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영남에 살든 호남에 살든 상관없이 전두환 신군부의 불법 쿠데타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요. 또 5.18 민주화운동에 희생된 광주 시민들의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자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영호남 갈라치기를 하니까 5.18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증폭됐던 것 같습니다. 자, 두레 사건 피해자처럼 우리 지역에서 5.18을 알리고 또 영호남의 가교 역할을 했던 지역민들이 참 소중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그러니까 80년 광주의 비극은 대구 경북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군부가 광주를 선택한 건데 이제 전국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특정 지역 한 군데를 본보기로 폭력 진압을 한 거예요. 아. 뭐 서울은 인구가 많고 뭐 해외 대사들도 많죠. 또 대전은 서울과 가까웠고요. 대구랑 부산은 또 신군부 세력 또는 당시 그 김영삼의 지지 기반이다 보니까 영남을 갈라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멀고 외신들이 별로 없는 또 신군부의 지지 기반이 아닌 광주를 고른 것입니다. 그래서 5.18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 경북과 또 호남 지역을 갈라서 통치하려는 일종의 분할 통치 전략이 담긴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기 때문에 예. 5.18의 상처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이 되려면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신군부로부터 좀 혜택을 받은 우리 지역에서 나서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5.18은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해야 할 문제다. 자, 이런 말씀.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5.18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경북 북부 지역도 인구가 적다 보니까 낙동강 문제에서 피해를 감수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에서 특정 지역이 차별받는 구조에서는 우리 지역도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그 정치 시스템은 보수, 진보 둘 다 아닙니다. 그리고 나라가 잘못되어 갈 때 용감하게 나선 광주 시민이야말로 애국, 호국, 또 진정한 보수적 가치를 구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가면 김영삼 대통령 사진이 있지만 전두환 사진은 없습니다. 예, 예. 이처럼 5.18 왜곡 발언을 일삼는 정치인들과 단호하게 선을 끊는 것도 또 국민의힘 우리 지역의 집권정당으로서 제대로 해야 되는 어떤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광주 시민들이야말로 진정한 보수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자, 지방소멸시대 대구와 광주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서 달빛 동맹을 맺어서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지역의 일당 독점 구조도 5.18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 정치가 호남 차별과 배제, 지역 구도를 부추기다 보니까 예. 경북의 정치 독점 구조가 생긴 것이고요. 또 호남 입장에서도 신군부에 저항하기 위해 뭉치다 보니까 내부의 정치 다양성을 만들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과 호남 둘 다 지역 내부 정치 다양성, 견제와 균형이 없는데 5.18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지역 정치 구도를 타파하면 네. 경북과 영남의 정치 다양성이 회복이 되는 거고 훨씬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5.18은 40여 년 전의 과거의 역사기도 하지만 또 지금 현재 입니다. 2023년 살아가는 현재이기도 한데 5.18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결국 더 나은 우리 지역을 만들어가는 한 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서 5.18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두레 사건 피해자처럼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5.18을 알려온 분들이 계십니다. 뭐 5.18 유공자인 차명숙 선생님은 경북 안동에서 오랫동안 5.18 사진전을 비롯해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예. 이처럼 5.18과 관련한 우리 지역민들의 이야기, 두레 사건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공유될 필요가 있고요. 예. 한편 그 지역사회 원로들, 책임 있는 정치인들, 임원들에게 제안드리면 매년 봄, 가을이 되면 읍면동별로 수많은 단체들이 전국
함께 관광지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예, 예. 호남으로 코스를 잡을 때는 5.18 관련 장소를 들리면 좋습니다. 예. 저도 4년 전 안동 청년들과 광주 금남로 5.18 기념관을 갔는데 예, 예. 참 큰 공부가 되었는데요. 맞아요. 예. 우리 지역의 원로들 정치인들이 먼저 5.18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치적인 문제와 지역 문제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많은 지역민들이 광주를 새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980년 당시 광주의 아픔을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지 못했던 수많은 지역민들이 2023년 살고 있거든요. 예. 지방 소멸시대 이제 영남이나 호남 모두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40년 전 한국현대사의 비극에 손을 내밀어 주시고 지역 상생을 위해 협력하는 새로운 전환을 우리 지역 경북 북부에서부터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있죠. 5.18. 다음 주 목요일인데 다행히 또 이번에 대통령하고 또 여당 국회의원 또 전원이 참석한다고 해서 또 화합하는 그런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앞두고 대구 경북 지역에 주는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80년 당시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고 했던 대구 경북의 두레 사건 피해자들처럼 5.18과 관련한 우리 지역민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뜻깊은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네 얼굴 왜 그러?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왜 그러? 최저 임금은 안 오르지. 어? 물가는 오르지. 내가 진짜 빡세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1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5월 10일 오늘은 제12회 유권자의 날입니다. 수많은 선거를 치르며 우리는 자주 유권자로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회의 지도자를 뽑는 신성한 책무를 지닌 유권자인 만큼 유권자의 의미를 스스로 잘 알아야겠습니다. 자, 유권자의 날이 갖는 의미,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홍호진 공보계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호진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5월 10일 오늘 유권자의 날인데요. 유권자의 날이 뭔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유권자의 날은 1948년 치러진 5월 10일 총선거를, 총선거는 이제 특정 연령 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 직접 비밀 선거 4원칙에 의한 선거였습니다. 예. 역사적 관점에 따라 50 총선거의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지만 이 선거로 제헌의회를 구성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키는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1948년 전국회의 선거일을 기리기 위해서 2012년부터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유권자의 날 이후 일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하였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대의민주주의에서 이제 국민 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 과정인 선거와 투표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하여 그 의미를 되새겨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예, 유권자의 날로 지정된 건 그리 오래 되지 않았군요. 이제 네, 예, 맞아요. 예, 12년에 지정이 됐고, 그러니까 48년에 최초의 총선거가 있었죠. 50 총선거 그 네. 선거를 기리기 위한 날이다. 아, 유권자의 날. 자, 그런데요, 50 총선거를 기념한다면. 선거의 날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도 얼핏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유권자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선거라고 하면 언뜻 이제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고 연설을 하는 후보자가 떠오릅니다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다 듣고 최종적으로 적당한 인물을 가려내는 것은 유권자입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유권자는 그동안 선거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선거에서 유권자가 주인공이 되려면 주도적 입장에서 후보자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그렇게 만들어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자신의 지지 결심을 다른 유권자에게 권유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당연해 보이는 이런 권리들의 행사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선거운동이 자유로워질수록 사회의 분열이 조장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죠. 아, 선거에서 주인공은 바로 그 후보자가 아니라 유권자다. 그래서 아, 유권자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군요. 네. 자, 말씀 듣고 보니까 아, 선거 관련해서 어떤 후보자가 나오고 그 후보자를 어떤 정당이 공천하는지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유권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선거법은 유권자에게 어떤 발언권을 주고 있나요? 네, 현행 공직선거법 58조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예.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촘촘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유권자는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현수막을 이용할 수 없고 인쇄물을 이용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를 금지하는 시기입니다. 예. 최근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라든지 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비교적 자유로워졌지만 이는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는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촘촘히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예, 이런 말씀이시고 네. 소품, 현수막, 인쇄물 다 사용이 안 되고 집회도 금지하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네. 말씀이네요. 자, 우리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이렇게 제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 공직선거법이 이렇게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촘촘히 제약하는 데는 3.15 부정선거로부터 내려오는 선거 불신이 있습니다. 아하, 예. 3.15 부정선거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선거 부정이 존재했거든요. 아하. 조사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후보자에 의해 다른 후보자의 사퇴를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서 강요했고 예. 선거를 관리하는 국가가 공개투표, 대리투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 유권자들도 당시 유권자들도 자신의 지지 성향과 다른 유권자를 폭행하는 등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종류의 엄청난 부정 행위가 행해졌었습니다. 예. 이에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을 그 헌법상 독립기구로 구성하고 현재까지 운영해오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선거관리 측면에서는 선거관리 측면의 공정성은 세계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성취를 이루었지만 예. 선거운동의 자유 측면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잘못은 국가가 거의 다 저질렀는데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너무 제약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네요. 정말. 아,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가 우리가 상상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선거 부정이 존재했었다. 네. 공개 투표였고 대리 투표도 있었고 뭐 폭행 협박이 난무한 그런 선거였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유권자가 선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선거법이 바뀌게 되나요?
네, 이제껏 유권자가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은 꾸준히 바뀌어 왔었습니다. 네. 선거권 제한 연령이 꾸준히 낮아졌고 2016년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 규제를 대폭 철폐했었습니다. 선거권 선거권 제한 연령이 낮아졌고요. 예예. 그리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정치와 선거의 객체에서 벗어나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의 의사를 충족시키지는 못했었는데요. 예. 우리 위원회는 이에 부응해서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광범위하게 누릴 수 있도록 2021년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국회에 개정 의견을 제출했었으나 안타깝게도 예.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소품, 시설물, 인쇄물 지표로 대표되는 선거운동 규제 금지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68조, 90조, 93조, 103조 등을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 전체적인 취지는 우리 위원회 의견과 같이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2022년 7월에 아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뭐 소품도 안 되고 시설물 안 되고 인쇄, 지폐 이거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네.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군요. 작년 7월에.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바꿔야 되겠네요, 이거. 예, 예.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금까지의 선거에서보다 한층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도록 선거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 요즘 뭐 한창 그 정계특위에서 얘기, 논의 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 중대선거구니 소선거구제니 뭐 이런 것도 바꾸겠지만 지금 네. 설명하신 이런 것도 다 바뀐다는 말씀이시네요. 선거법에. 네. 맞습니다. 예. 원래는 4월 10일까지죠. 그 선거법 개정이. 법정 시한이. 예. 개정이. 지금 법정 시간은 좀 지났죠. 예. 네. 지금 벌써 뭐 한 달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잘 추진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정계특위에서. 예. 예. 요건 뭐 안 그래도 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예, 영국에 예. 또 그 12일 날에 그러니까 금요일인데요. 예, 예. 그 내려와가지고 그 국회 이제 의석 가지고 있는 정당 대표자들 만나고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요. 선거구 획정도 여기서 이제 다 하게 되는 거죠. 선거법에서. 예, 맞습니다. 이번 총선. 예. 하기가 또 우리 지역이 또 이제 바뀌니까요. 선거구가 또 군위가 떨어져 예. 나가면서 또 어떻게 예. 또 결정이 될지 네, 관심이 그렇죠. 좀 갑니다. 예. 예. 자, 우리가 진정한 국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똑똑한 유권자가 돼야겠습니다. 자, 유권자가 자기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예, 시장에서 소비자가 질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에 사고 싶듯이 유권자도 양질의 후보자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예. 그러나 좋은 상품을 사려면 그 상품에 관해 많이 알아야 하고 내게 필요한 기능이 어떤 건지 정확히 숙지해야 하는 것처럼 좋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일 또한 나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또 그 정책을 추진하려는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선거방송을 유심히 보거나 선거 공포를 꼼꼼히 읽는 것 또한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예. 어렴풋이 자신의 판단을 만들었다면 주위 사람들과 이에 대해 토론을 해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둘러싼 사회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마음을 가지려는 것이 제일 그렇죠. 중요할 것입니다. 예, 선거방송토론. 또 선거 공보 꼼꼼히 들여다보시고 또 주위 사람들과 또 토론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더 이상 뭐 당만 보고 찍고 뭐 지연, 혈연, 학연 여기 얽매여서 찍고 이런 거 안 되죠. 앞으로는. 네. 예. 자, 내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네, 선거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이 중에 비교적 돈이 적게 들어가는 인쇄물, 표지물 등의 제약이 완화될 예정이지만 이로써 이제 선거 분위기가 과열된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예상해 봅니다.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 유권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후보자들의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뭐 인쇄물, 표지물 이런 제약이 완화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개인 누구나가 나는 뭐 특정 A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면 인쇄물을 만들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이게? 지금 법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게 선거 비용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선거 비용을 많이 쓰면은 그 어떤 특정 후보자 돈 많은 후보자가 또 유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법제화 하는 데는 신중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가 선거 관리를 할 때 그 보통 선거 때 자기 혼자서 이제 표지물을 들고 어떤 사람을 이제 지지한다 또는 이 사람은 떨어지면 붙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지물을 걸고 길거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의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그 선거법은 다 그 제약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개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뭐 확실히 개정된 게 나온 게 없으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지만 상당히 제약들이 완화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고 자 이제 끝으로 뭐 더 못하신 말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마무리 말씀. 5월 10일은 이제 유권자의 날입니다. 오늘 유권자의 날인데요. 1948년 5월 10일 국가건설의 열망을 담아온 온 국민이 참여한 50총선거 그 이후로 우리 선배들은 피로써 민주주의 나무를 키워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이제 선거에서 유권자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오늘 유권자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선관위 홍호진 공보계장과 함께했습니다. 계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오늘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서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자, 지난 1년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우리 MBC 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8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긍정평가 36.1%, 부정평가는 59.5%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대체적으로 30%대 중반 정도의 위치고요. 부정평가는 10명 중 6명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부정평가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대체로 어떤 분야가 긍정적이고 어떤 분야가 부정적이던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MBC 조사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에게 가장 잘한 분야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1위는 주변 국가의 외교 안보 정책이었습니다. 아, 외교 안보. 그 다음으로는 파업 대처와 노조 해계 등 노동정책이었고요. 3위는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에 대한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가장 첫 번째로 꼽혔던 선택을 받은 외교와 두 번째의 지난해 이 화물연대에 대한 파업 대처 부분이 대통령이 잘한 분야로 올랐고요. 잘 못한 분야는 여러 개가 등장을 합니다. 주변 국가의 역시 외교 안보 정책이 잘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잘 못했다는 평가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외교 안보가 다 1위네요. 긍정 부정에. 그렇습니다. 양쪽 다 긍부정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을 받았고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물가, 일자리 등 경제정책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이고 네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쪽 다 올라갔네요. 파업 대처와 또 노동정책, 노조 해계 등 그러니까 노동정책과 외교정책은 잘했다 못했다 모두의 선택을 받는 그런 독특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군요. 특히나 최근에 뭐 외교 안보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긍부정에 역시 1위를 차지했다는 말씀이시고 윤석열 대통령 긍부정 평가는 이런데 역대 대통령
임기 1년 차랑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위치인가요? 결국은 역대 대통령 한국 갤럽 기준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 갤럽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역대 대통령의 임기 1년 차에 이 대통령 지지율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김대중,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보다는 낮은 결과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는 비슷한 정도의 윤석열 대통령의 1년역 지지율 수치로 1년의 지지율 수치로 나타났고 1년 시점에 예.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는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잠깐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예. 이때가 2004년입니다. 2003년이 아닌 2004년 예. 2월경이기 때문에 바로 탄핵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때 탄핵이었나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을 했고 하지만 예. 그 이후에 3월, 4월 가면서 이 탄핵에 대한 역풍이 불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급 상승을 했고 예. 열린 우리당이 2004년 총선에서 4월 총선에서 압승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총선이 내년에 있거든요. 그런 예. 만큼 지금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평가가 대체적으로 상당히 낮은 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비교하면 거의 최하위 수준이군요. 그 노무현 네. 대통령이 더 낮긴 했지만 당시 뭐 탄핵 사태가 있었던 예. 네, 그 시기였기 때문에. 예. 자, 윤 대통령 이렇게 국정 지지율을 더 이상 끌어올리지 못하는 30%에 머물러 있는 그 이유 뭐 어디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공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예. 국민 공감을 얻어내야 여론조사에서 좋은 평가 또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뭐 소통이나 여러 가지 설명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진영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지지층조차 다 지지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중도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만큼이나 국민들과 또 지지층들 과도 공감을 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는 구지수입니다. 구지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구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이 워낙 박빙이었다. 그래서 아직도 대선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팽팽한 진영 간의 대결 이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대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여소야대 국면으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형. 마지막은 스타일입니다. 보통 이제 역대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낮을 때 어떤 식으로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고심이 나오거든요. 고심한 그런 국정 운영 스타일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이 지지율이 어떻다 하더라도 외교도 그렇고 또 대통령의 국정 방향도 그렇고 그대로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역대 대통령과는 차이 나는 온도차가 꽤 큰 국정 스타일에 달렸다고 봐야죠. 이번 주도 또 역시 이렇게 또 신조어를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구지스 네. 때문이다. 구도, 네. 지형, 스타일 때문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 공감 소통 문제를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우리 예. 윤 대통령이 공감 소통을 원래 못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미국 대통령, 일본 총리 만날 때 보니까 굉장히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좋던데 말이죠. 그렇죠. 왜 우리나라 참, 국내 정치에는 이걸 안 보이실까? 예, 데이터로 예.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 이제 애청자분들께서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만큼의 소통을 잘 못할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접근 방법에 온도 차일 수가 있는데 차이점일 수가 있는데 결국 외교 정상과는 외교적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친교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내지 2박 3일 내에 승부를 해야 되는데 국민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장기 레이스를 펼쳐야 되는데 네. 그런 장기 레이스에 맞는 그런 소통 방법이 좀 전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소통하면 또 야당 대표 왜 안 만나느냐 1년 동안 네. 앞으로도 더 만날 것 같지도 않고 분위기를 보면은 네. 그것도 있고 국민 소통 얘기가 나오니까 처음에 이제 대통령실 옮길 때 그때 이유가 바로
국민 소통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어스태핑도 뭐 네. 중단되고 지금 대통령실에 이제 출근하면서 보면은 글쎄요 청와대 안에서 사는 것과 뭐가 다른가? 뭐 얼마나 소통이 잘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하여간 복잡합니다. 요새 보면은 예, 뭐 복잡한 그렇습니다.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방금 전에 이제 우리 허한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은 소통은 형식보다는 그 진정성 그 내용에도 달려있거든요. 예, 예. 중요한 것은 뭐 어느 때가 되든 꼭 임기 1년에 기념하는 또는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뭐 형식을 따지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고 그것도 마음을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거든요. 도어스태핑이라는 형식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과 소통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과는 또 상당히 소통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언론과도 어떻게든 또 소통을 하려고 하는 또 노력도 보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야당과의 소통일 겁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간에 뜻이 맞지 않더라도 이념적으로 상당히 다르다 하더라도 또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그렇더라도 소통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까운 사람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언을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유태인이나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소통을 참 많이 이야기하는 그냥 대놓고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과의 소통도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 중요하죠. 우리가 진영간 굉장히 이 골이 깊어진 우리 이 국내 정치 상황을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반면교사에서 또 공을 또 무게를 둘 수 있는 소통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예, 예.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사람이니까. 조금이라도 한 발짝 예. 예 하려고 하는 그것이 또 국민들은 더 진정성 있게 또 공감도를 높이면서 대통령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중도나 무당이나 또 MZ세대들도 아 역시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노력하고 그래 저럴 줄 알았어. 그래 봐. 결국엔 저렇게 또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잖아.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과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자, 이 정당 지지율 순서를 좀 바꿔서 지금 여야에 아주 큰 골칫거리들이 지금 생겼습니다. 네. 먼저 여당을 보자면은 이제 최고위원 리스크고 야당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김남국 그 코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것부터 좀 말씀 주실까요? 예.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아, 참 그 지금 그 저거 하고 윤리위 지금 열리고 있죠. 6시부터 조금 전부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는 태영호 의원의 경우는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본인의 책임자라고 예. 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제 배경에는 태영호 의원의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당원권 정지 1년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공천권을 잃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되면 어차피 최고위원직은 유지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당원권 정지 1년이 아니라 한 6개월 정도로 좀 완화시켜보려는 그런 포석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도 전망도 분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예. 지금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예측하기가 참 힘듭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또 우리 경북 출신이고 대구의 TK 지역 출신인데 과연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최고위원 사퇴와 관련된 뭐 발언은 없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오늘은 미룰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8일로 예정됐던 징계위가 오늘로 왔고 이제 관전 포인트는 당원권 정지 1년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오늘 아주 결정적일 텐데 대체적으로 1년 쪽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오늘 이제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모습 또 김재원 최고위원도 한껏 자제를 낮춘 모습을 보면 이거 완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인가 둘 다, 이런 해석 둘 다요? 예,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원권 정지 6개월과 1년은 상당히 또 온도차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천권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도 상당히 늦은 시간에 밤 늦게 뭐 새벽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일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열리는 결과 징계 결과 처분과 관련된 윤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게 1년이냐 6개월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글쎄요, 둘 다 만약에 뭐 6개월 정도 내린다 그러면 글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어마어마한 그 망언들을 그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차례 이렇게 쏟아냈던 최고위원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낸다면 글쎄요. 그 국민의힘에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고. 그 부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바깥의 여론은 또 중도 쪽에서는 외연 확장성을 생각한다면은 김기현 지도부가 중징계를 내릴 텐데 물론 이제 윤리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예, 예. 윤리위원으로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1년이 상당히 유력하게 해석됐습니다만 어제오늘의 이 두 인물의 태도를 보면 좀 완화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밤 중에는 나올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결정이 될 것 같고.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리스크. 이거 제 기억으로 네. 지난 토요일에 이게 뉴스가 떴던 것 같은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계속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핵심 쟁점 상황은 이 돈의 행방입니다. 과연 이 돈이 전자지갑으로 이야기를 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가장 명쾌하게 해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 엑스레이를 다 보여주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발가벗은 돈의 행방을 그대로 해명을 해버리면은 김남국 의원도 탈탈 털어낼 수 있을 텐데 일단 왜냐하면 과장자산에 투자를 하고 고수익을 올린 것 자체는 법법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예. 우리가 이 김남국 의원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비난을 할 수 있다더라도 법적으로나 또는 투자가 또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할 길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게 돈의 행방이 굉장히 또 묘연합니다. 또 그것을 해명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전자지갑에 있는 돈이 그러면은 LG 디스플레이 투자한 그 종잣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렇다면 2021년 2월 말과 3월경에 위믹스에 투자했던 돈을 다 전량 인출했다면 그 돈의 총액은 얼마냐. 그리고 그것이 현금이 됐다면 재산 등록이 될 텐데 가상자산에 다 뭐 투자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지금 농협의 예금이 10억이 늘어난 건 뭐냐. 또 다른 전자지갑의 22억 원 정도의 돈은 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해명이 안 되는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게 다른 어떤 정치 자금이나 뭐 대선과 연계해서 음모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김남국 의원이 이런 것을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있는 대로 다 공개를 하는 것이 맞을 거고 두 번째 그렇지 않다면 지금 김남국 의원발 지금 타격이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중도나 이 또 외연 확장성을 위해서 필요한 수도권이나 또 MZ세대는 더군다나 20대 30대는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세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들 중에는 대체적으로 수익을 올리지 못한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가상자산이 이제 위믹스 이전에 다른 비트코인인 이더리움 쪽으로 투자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행방이 추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납득치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다. 이건 상당한 여론의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어쩌면 돈봉투 리스크로 지금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송영길 전 대표 리스크보다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과연 어떻게 돈의 행방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말끔하게 해명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참 돈봉투 리스크 이것도 있잖아요. 참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가 본격화될 텐데. 아, 예,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의 3종 리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리스크, 이거 관련된 또 송영길 전 대표의 리스크, 마지막으로 김남국 의원의 리스크까지 합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다지 썩 또 평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불과 최근까지만 해도 반사 이익도 얻어갔던 또 지지층들도 결집을 했던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고 있는 현실점입니다. 예,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 여당이나 지금 민주당이나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